엔비디아 옵션 양쪽을 승패를 거는 거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한번 부러지면 뭐 한 70에서 100을 부러뜨리든지 올리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올려도 저는 그게 땡칠 것 같아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이죠. 장이 시작하기 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드디어 기다리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또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바뀌어야 될 것도 같은데요. 대표님 좀 어떻게 반응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네. 또 잭슨 왕이 그 나온 다음에 7시에 연설할 거예요. 그 연설 내용에 따라 뭐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연설이 뭐 또 플러스 줄지 이거 못 맞추겠어요. 네. 그 수많은 예상을 하잖아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상하지 말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라. 아니 벌써 전략은 짰어야 돼요. 아. 전번 네. 시간에 네. 제가 미결제 약정과 파생 시장을 보니까 그 잭슨홀이나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는 미국은 올라가도 우리 시장은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8만 전자 SK하이닉스 20만 원대 팔아갖고 네. 엔비디아 실적 놓추 전에 17만 원대 오면 반 사놓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7만 5천 원대 반을 사놓자. 그러면 오늘 반을 사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일 세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다 좋게 나왔어도 시장에서 숏을 걸어가지고 죽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파생 쪽에서 한 10포인트 정도가 7에서 10포인트 정도가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한 70에서 100 빠질 테니까 그러면 16만 원대 SK는 풀베팅 하는 거예요. 아. 삼성전자는 뭐 한 7만 2천 원대. 그런데 오늘 막판 시장에 우리가 먼저 땡긴 것 같아요. 파생시장에서. 오늘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상승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잖아요. 오늘 저점 대비해서 야간까지 한 5포인트니까 4, 50포인트를 미리 땡겨버렸어요. 네. 그런데 미결제를 늘리질 않았어요. 청산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확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전번에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렸을 겁니다. 이제 SK하이닉스는 19만 9천 원, 20만 원, 전번 우리가 이 방송 때 17만 원 딴 오면 저는 여기까지 죽일 거다. 배수에 놓자. 그 다음에 실제 SK하이닉스가 17만 한 2, 3천 원까지 갔다 오늘 막판에 살짝 돌려놨어요. 네. 내일 나쁘게 변동,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 옵션 양쪽을 승패를 거는 거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한번 부러지면 뭐 한 70에서 100을 부러뜨리든지 올리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올려도 저는 그게 땡칠 것 같아요. 연속성이 없을 것 같아요. 140불을 네. 돌파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전고점 뚫기 어렵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140불 이상은 승부를 안 걸고 135불 콜에 많이 거는 것 같고 하방은 120불 깨는 데다가 많이 거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벌써 오후장에 그거의 상방향에 배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일 환호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놓고 우리 시장이 먼저 또 반응할 텐데 우리 시장이 한 5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기준이요? 네, 그때 네. 매도나 하시죠. 상가나. 그럴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 후발주 단타가 나오나 뭐 예를 들어서 CXL이나 오키신전자라든지 소부장 관련주들 못 올라간 그 빈집 털이 해갖고 급락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초기에 사놓는다든지 뭐 이런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벌써 오늘도 땡겼는데 SK하이닉스 4일 연장 100만주 매도예요. 네. 그럼 이거를 좋게 해석하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죽여버리고 뒤에 상방 합성의 레버리지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청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땡기면서 매수한 거를 고가에 팔아먹는 전략이 나오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은. 그리고 요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요번에 전번에 이제 8만 전자 파시고 제가 7만 5천 원을 딱 권했어요. 요게 딱 여기 온 겁니다. 7만 5천 원. 그리고 살짝 돌려놨어요. 그러면 내일 엔비디아가 플러스 나는 시나리오예요. 그럼 사진 거 8만 원은 그냥 파시죠. 그리고 여기서 8만 2천 원과 8만 5천 원 가냐 쌍봉이냐는 엔비디아 이후의 상황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8월 말과 9월 달에 금리가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금리가 그리고 엔비디아 노출돼 갖고 우리가 먼저 반응하고 그날 내일 밤에 미국 시장 반응했는데 미국 시장이 윗골이 달면서 쌍봉 나오면 골 때리게 되잖아요. 그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우리는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삼성전자도 보세요. 안 삽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 130만주, 370만주, 140만주, 140만주 때렸는데 오늘 돌렸어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그동안 미국 시장이 올랐어도 제가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건 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자리 즉 선물로 371대 자리 올라오면 두둑에 패요. 올라오면 삼성전자 아침 플러스 나오면 마이너스 만들고 계속 그래서 계속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62단까지 죽여놨어요. 요게 제가 9시 40분에 체크해드린 그랬는데 아침에 그 369, 그러니까 366이 저항이면서 이걸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결제는 늘렸어요. 요거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아 오늘은 저점에서 땡길 것 같다. 그래서 365나 366까지는 올릴 것 같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가서 오늘은 뭐 내일 엔비디아 결과는 모르겠지만 올려놓고 뭔가 하지 않겠나라고 미리 생각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실제 파동 9시 10시 반까지 생각대로 1차 파동을 올랐어요. 363.35에서 실제 364.9 그럼 이렇게 오르면 저는 이 중심값만 지지하면 1, 2, 3로 해서 다음 파동을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파동은 요 364. 요 상승폭에 반해서 오히려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 에스카이닉스 모든 걸 쏙 걸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야 이 장 망가질래나라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5장 들어서 5장 들어서 자동차가 발동을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에스카이닉스보다 현대차 인베스트의 그 뭐 그 연골고리에 현대차하고 현대오토에버하고 자동차 쪽 섹터들의 에너지가 플러스를 주면서 파생해서 인위적으로 땡겨버린 거예요. 바스켓 매매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확신이 있다면 비차익에서 몇천억 매수가 들어왔으면 미결제 확 늘리고 그럼 믿겠어요. 네. 그런데 막판에 올 땡김이 여기 보시면 베이시스만 왕창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판 올려놓고 문 닫아놓고 청산해버린 거예요. 미결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문 닫을 때까지가 366인데 여기 6,800계약 딱 들어오면서 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게 막판 들어온 게 청산이에요. 청산. 미결제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걸 공고에 생각하면 올려놓고 엎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올려놓고 엎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매매 동량을 쭉 보면 얘네들 또 자판을 흔들려고 그러나? 이제 딱 오늘 수치만 보면 아 이게 막판에 땡겨놓고 내일 뭐 엔비디아 미리 얘네들이 아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지만 파생시장 쪽을 보면 올려놓고 청산시켜버려갖고 중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야간시장에서 어퍼치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 첫 번째. 요새 야간시장 또 장난을 무지 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보시면 현물에서 외국인이 3천억, 금융추천이 2천억이고 선물료 금액이 너무 작아요. 방향을 주려면 뭔가 한 미결제가 한 만 개,
그래갖고 한 1조 단위의 어떤 승부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찝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라면 비차익 매수가 들어와야죠. 이게 비차익이 그냥 펄해요. 그래서 오늘 파생시장을 보고 나서는 느낌이 어떠냐? 네. 그냥 중립이에요. 그래서 일단 반만 사놓은 겁니다. 오늘 미결제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비차익이 몇천억 매수면서 했다면 오늘 풀베팅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반만 17만 원대 사놓자. 그리고 이제 내일 제로 노출에 세련되면 16만 원, 최악의 시는 16만 원 구경할 거예요. 그때 풀베팅 매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쁘게 나왔는데 왜 매수를 하냐. 여기서 매수한 거 또 이 10월 달에 저는 23만 원에 팔 수 있다라고 봅니다. SK하이닉스가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는 또 8만 2천 원, 8만 5천 원에 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안 나오면 돼요. 50BP 빅숏 하는데 침체. 이 공식만 안 가면 되는데 지금 그 공식은 안 갈 것 같아요. 요번에 잭슨 홀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지표 보면 빅숏 할 만큼 침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5BP 하냐 50BP 하냐 그거의 결정과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요번 올랐든 떨어졌든 저는 110불은 안 깰 것 같거든요. 전번에는 네. 100불 깨서 90불에 배팅해갖고 120, 130에 다 털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번에 엔비디아를 40불은 저는 요번에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마십시오. 또 꼭지 잡으니까 9월 금리 한 달 동안에 110불 때 오면 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나 소부장이 지금 빈집털이들이 무지 많거든요. 네. 오히려 그쪽에서 6개월이나 1년 보면 50%나 더블 종목들이 저는 소부장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대표님, 소부장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생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장 막판 들어서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올리면서 시장 분위기를 좋게 긍정적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이들은 중립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다. 너무 흥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고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만약에 세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그럼요. SK하이닉스 네. 7만 16만 원 때문에 금년도 또 전반 15만 원 이제는 구경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또 최저점 보니까 그럴 때 100% 완료하면서 20만 원을 언제 돌파하냐. 그 모멘텀은 언제 나오나. 이거를 10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추석 전후에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걸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환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일장 오르더라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물량 정도만 대응을 해보고 그쪽보다는 소부장 쪽이 먹을 게 더 많이 있다라는 가지고 말씀이시죠? 있는 거 오히려 매도하겠습니다. 네. 50% 가진 거. 그리고 오히려 지금 빈집털이 하고 있는 제가 오늘 느낌 딱 보면 이제 자율자동차 네. 테슬라 연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200불을 깨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연골고리에 빈집털이 된 우주항공이나 그다음에 또 현대오토 에버라든지 모트렉스라든지 이런 쪽 라인들이 이제 자율자동차와 연결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네, 빈집털이 된 종목의 단타 게임 이런 설명을 자주 해주시는데 그런 종목들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어떤 패턴들을 공부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당연히 있죠. 오를 땐 절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121선 이격하고 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래프가 망가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HPSP입니다. 그러니까 A, B, C에서 121선에서 멀어져 있고 거래량 줄고 단기 평선 수렴된 게 이게 이제 빈집 요번에 급락해서 털린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나 엔비디아가 도와주면 거기서 수익률보다 얘가 여기서 치고 나가는 수익률이 거의 3배 정도 될 거예요. 10% 갈 때 뭐 한 30%.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죠. HPSP, 오킨스전자. 오킨스전자는 뭐 5천원, 6천원 사갖고 9천원에 팔 가능성.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이런 것들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가 플러스 날 때 내일
SK하이닉스가 19만 원 치고 나가고 삼성전자가 8만 원 치고 나가요. 그럴 때 오히려 산 거 팔면서 이런 쪽을 단타 하루 반이나 3일 치기 정도밖에 안 봅니다. 연속성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추세로 가줘야 되는데 이번에 좋게 나와도 추세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진짜 AI 칩에 진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미래 성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툴이 형성되나 그거 아직 믿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풀어낼 수 있는 게 저는 반도체 AI 인공지능보다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이번 10월 달에 그 테슬라 로봇데이 네. 요거를 노려서 구조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지금 약간 제가 통계 데이터 디펜서라면 그쪽 에너지들이 이제 선수들이 싸질 때 모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급등한 종목들은 요새는 따라가는 매매하면 역사이클에 걸려요. 최근에는 진단키트 완전히 역부이자 나오죠. 지금 뭐 딥페이크 관련돼서 이게 실적 뒷받침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보유하신 분 이번 급등 때 다 감사합니다 하고 빠져나오는 게 또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살아있는 게 저는 CDMO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CDMO주들의 순환만 남아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설거지 매매로 급등했던 종목들 좀 조심하라라는 말씀도 주시잖아요, 대표님.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전번 시간에 이미 얘기해 드렸을 텐데요. 네. 그런 종목들이 급락 중인데 이런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지금도 빠져나오십시오. 지금 자리도요. 예. 네. 이건 내년 3월에 그 기업의 존속성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을 간단히 해서 작전의 영화 보면 설거지 아저씨 나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매매는 매도자의 시각으로 이 시장에서 어느 만한 수량을 파는 기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전화사채나 그 다음에 제3자 유증이거나 아니면은 액분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꿈을 주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갖고 급등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급등시키는 거를 1, 2배 갖고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거의 3배나 5배 올려야 원위치 시키면서 그때 때리면서 해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량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 옛날 이런 거 공부하시면 다 스토리텔링에 나옵니다. 그래서 셀리더 뭐 전번 시간에 제가 인위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을까요? 122선 4천원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질 거다. 조심해라. 걸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디플레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이런 매출 단위나 실적 단위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내년 3월은 좀비 기업에 대한 정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아는 내부자들 중심으로는 이걸 어떻게 엑스타트하는 게 중요할까 할 때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액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아니면 갖다 해서 머니게임으로 꿈을 심게 합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이게 뭐 엄청난 걸 개발했다는 등 자원을 개발 이런 것들에 엮이지 마시고 그러면 매출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 기업들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빠져나오시고요. 오히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진단키트는 다시 할 것 같아요. 진단키트는. 그러니까 추석 전에 사람들이 왕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번 시간에 제가 신풍제약 19,000원, SD 바이오센서 14,000원에 팔면서 이것도 역부이자로 122선까지 12,000원과 13,000원, ASD 바이오센서는 1500원, 11,000원은 그때부터 다시 매수를 생각해 보시죠. 지금 그 가격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가까우면서 전염병이 한 번 더 돌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을 해보실 분들만 해봐라라는 조언이시군요. 이거는 확률 게임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진짜 뭐 코로나 지금 뭐 확산이 많다는데 한단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는 거는 사람의 이동이 엄청나게 확산되는 그 구간 짧은 구간에 그러면
이게 통제가 됐다면 괜찮을 텐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또 다시 원체 싸졌으니까 뭐 시젠이 됐던 신풍대학이 됐던 SD바이오 센서가 됐던 근데 이런 것들은 주도주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금액 베이스로는 딱 2-3천만 원이 딱 적당해요. 그리고 요번에는 직접은 좀 돌파 못해요. 그러면 한 20-30% 나왔어요. 한 달 안에. 그럼 때리고 나오는 트레이딩 감각이지 추세 감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만 대응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제약주 중에서 CDMO 관련주를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지난주에 그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시장이 좀 질이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유한양행이 오늘 20%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냈고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유한양행도 보면 네. 외국 애들 그 파생 연결고리의 그 프로그램에 우리 투자자와 기관이 당한 것 같아요. 당했다고요? 네. 얘네들이 인위적으로 흔들어놓고 밑에서 싹 걷어갖고 땡겨놓고 오늘은 또 자판을 땡겨놓고 또 때리는 포지션을 딱 구축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 갖고 놉니다. 유한양행이 파생적 연결고리의 변동성 조사해보니까 네. 완전히 갖다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매수면 뒤에 선물 매도 이렇게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 유한양행과 합성한 거를 털어갖고 흔들어서 땡겨갖고 지금 쭉 뽑은 다음에 또 엎어버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세 상승으로는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장의 질이 좀 바뀌었다라고 평가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9만 원짜리가 13만 원에서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요새 시장에서는. 그 2만 원대라니 처바이터 가겠습니다. 그게 한 50에서 100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SK바이오밤 타자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상대 속도를 전략화시킬래요. 네. 오히려 유한양행보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CDMO 하면 넘버4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등, ST팜 2등, 차바이오텍 3등, SK바이오산스 4등. 그러면 주가 보세요. 3반은 제가 95만원, 100만원에서는 때려라. 그거 때려갖고 ST팜을 이동했는데 ST팜이 당달이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개는 추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 가느니 이제 차바이텍 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100만원대에서 예를 들어 110만원 가요. 10%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90만원을 언제든지 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90만원 깰 때나 사겠습니다. 또 SD팜도 급등 때 지금 7만 5천원짜리가 11만원까지 갔거든요. 한 달 만에 2만원 수익률은 일단 갖다 해서 반대 에너지를 요새는 올랐으면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합성을 시키더라고요. 합성을 시켜요. 유한양행 같이. 그러면 오히려 차바이텍 보십시오. 지금 17,000원입니다. 저는 요거 22,000원이나 3만원까지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도 CDMO라든지 여러 가지의 또 원격 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거버넌스 게임이라든지 플러스 알파에서 땡겨버리면 얘는 최소한 30에서 50짜리라고요.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할 것 같아요. 지금 차바이오텍이 오늘 공시 보니까 분당 차병원에서 전립선 암 표적해갖고 뭔가 자꾸 이슈를 내놔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콩카풀 씌우게끔 만드는 뉴스를 하나씩 뿌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격 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DB그룹이 연결돼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의 회장님 부인이 차병원 따님이시던 이런 연결고리가 주시장에 무슨 상관인데 어마무시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SK바이오팜에서 바이오사이언스 이게 네. 이제 키맞추기 순환이 나오나 한번 보시죠. 한 30에서 50짜리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SK바이오팜은 그동안에 저는 10만원만 오면 때려 7만 5천만원 사 10만원 때려 7만 두 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10만원에 때렸는데 더 갔어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 이 박스를 한번 올려봅니다. 이게 3만원 정도 진폭이거든요. 그럼 10만원이 이제 하단이면 13만원까지 가겠구나. 대신 지금 딱 여기 반이에요. 그러면 10만원 근접하거나 깰 때 사서 이제는 7만 5천원 10만원 박스가 9만 5천원 10만원 하단 13만원 상단에 박스로 올라왔다. 그러면 SK그룹에서 SK바이오팜 다음 타자가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또 CDM을 갖고 어떻게 푸나, 이게 상대 속도로 한번 볼래요. 실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위치 에너지거든요. 단가가 얼마나 싸나. 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이 시점이 주가가 오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 이 2차 전지가 망가지는 거 보고 네. 그 에너지를 금리 인하가 추세로 할 것 같거든요. 그 뭐 한 100bp 할 것 같아요, 미국이. 올해 안에요? 아유, 그건 모르겠어요. 네네네. 뭐 25 뭐 하든지 25 50 25 25 하든지 내년 6월 상반기. 네, 상반기까지요. 네. 100은 내릴 것 같아요. 그 속도에 따라 우리나라는 건설주하고 그다음에 바이오가 추세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선도주가 나오고 후발주들이 아직도 밑에 너무 많아요. 대상들이. 그걸 노리는 게임이 훨씬 실전에서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제약주, CDMO 관련주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앞서서 차바이오텍과 DB그룹이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그룹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강조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DB그룹 관련해서 판단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새 DB그룹에 관련돼서 이런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계열사 고위 누락 이런 뭐 지주사 관련된 노이즈들. 네. 근데 DB 그룹의 DB 주가를 보시면 3,000원에서 1,000원까지 3분의 1도 막 계속 내립니다. 아니 이게 저는 거버넌스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대주주가 주가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계속 떨어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해답이 있어요. 승계를 위해서. 일단 싸져야 상속 있는 뭔가 지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높으면 금융지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금융지주 만들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시석화시키거나 주가를 싸게 만들어갖고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전에는 한번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2022년도에는 8만원짜리를 3만 5천원까지 죽이면서 지주사를 모면했습니다. 네. DB하이텍을 죽여갔고요. 이런 배당금 안 주고 뭐 변동성을 주면서 이런 작업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못해요. 그러면 이제 DB의 지분가치를 한번 보시죠. 김남호 회장님, 김준기 명예회장님, 사장 안 되지만 김주원 DB하이텍 미국 지사 대표인데 누님입니다. 지금 현재 DB의 지분이 제일 많은 게 16.8. 이게 근데 김주기에서 11%, 김주원 9%. 네. 그럼 이게 합치면 이게 여기보다 많죠.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합치면서 여기를 배격하려고 하는 내부 갈등 구조가 지금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금융을 뭔가 교통정리하고 계열사를 교통정리하면서 DB 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뭐라 그럴까요? 뭐 다른 쪽에서 확보하는 도움을 받는 뭐 사모펀드를 형성하든 아니면 본인이 다른 것들에서 사주든 이런 작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DB의 여러 가지의 지주사 설정 일정에서 여러 번은 뭐 DB, DB 메탈 흡수합병, 그 다음에 또 DB 하이텍의 DB 월드 지금 왜 이런 교통정리 데이터들을 왜 보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DB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김남호 회장이 DB 주식을 추가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다. 저는 그거밖에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언제까지 누르고 언제쯤 주가는 반등을 하는 겁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이 작업이 갖다 얘기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황이 이제 일단락이 되든지 네. 시간을 버튼다든지 아니면 방법이 이제 없어갖고 갖다 예를 들어서 담보같이 높이 게임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을 때 그러면 이거는 꼭 저하고 비슷해요. 그 효성그룹의 그 형제 난 뭐 한미 무슨 무슨 난 이런 난이 여기다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면화 돼갖고 뭐 사모펀드나 등장하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뭔가 지분의 갈등 구조가 노출되면서 DB 주가가 갑자기 그냥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나 보는 거예요. 일단 3분의 1 토막이 됐으니까 네. 저는 이거 누른 만큼 누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DB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지분가치 변화를 이 금년 말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거든요. 이때 이제 추이를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차바혜택을 왜 같이 보냐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옛날 이거 우호 지분은 차명그룹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다른 사모펀드보다는 뭐 팔을 안으로 굽는 여러 가지의 그 내부적인 매수가 들어오나 보겠고 그러려 그러면 차바혜택도 지금 계속 누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무조건 3만 원은 넘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원격 진료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의료 민영화라든지 금리. 그런데 요 지금 그 사이에 계속 눌렀습니다. 요게 이제 그 CDMO 재료를 하든지 전립선 암의 표적 그 모멘텀으로 이슈화 시켜서 하든지 어떤 이게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갑자기 상악까지 쳐요.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거버넌스 게임으로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차바이오텍과 또 DB그룹과 관련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대표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처음으로 우리 이승주의 팔로더머니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렸으니까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 이 시간에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봤을 때 일단 에코프로는 9만 원쯤 오면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셨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삼성 SDI 정도만 매매할 만하다라는 말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 전반적인 2차 전지 주에 대한 관점을 일단은 미 대통령 대선 이후로 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금양이잖아요. 금양의 주가가 오늘 급락이 있었습니다. 8천억 유증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님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양이라는 회사도 참 문제예요. 네. 아니 이렇게 주주들을 발목을 잡고 계속 끌고 들어가네요. 이거는 갖다이 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공장 설비나 목표를 위해서 소액 주주들 증자 이건 여기에 끌리면 이건 갈 때까지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실적 발표하면 매출보다 당기 순이익이 300억 적자가 났어요. 네. 이런 기업이 계속 유증을 8천억 한다는 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가는 2만 원까지 빠진다고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2만 원이요? 예. 2만 원까지 빠지면서 그리고 주변에 네. 이게 이제 이 기업이 2만 원까지 안 빠지고 살아나려면 이게 상장 성공해야 됩니다. SM랩이라고요. SM랩의 대주주가 금양입니다. 그러면 금양이 지금 문제되는 부분을 새롭게 계열사를 상장시키고 여기서 또 자금 창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SM랩이 상장이 성공하면 되는데 지금 나오는 노이즈가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거 상장 불발돼 보세요. 그럼 둘 다 악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를 최근에 9만 원 넘었을 때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때리라고 그러냐. 이 캐진 부분이 바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 보니까 이게 미중 간의 싸움판이 아직도 그 해리스가 되는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지 이게 확정될 때까지는 2차 전지는 계속 발목 잡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게 전고체 부분이에요. 그럼 전고체 하면 그나마 삼성 SDI.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더 증폭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 같아요. 배터리 전쟁. 이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을 저는 이번에 배터리 제조업체들 딱 그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네. 아 전고체 삼성 SDI가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되겠구나. 그런데 추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번에 사신 분은 거의 120선은 38, 40만 원 때리자라는 전략이고 또
전고체나 이런 쪽 관련돼서 교통 정리하는 모멘텀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SF그룹입니다. SF그룹이 지금 CIS가 단기간에 8,000원에서 12,000원 갔을 때 한번 팔아갖고 눌먹 때 다시 사자 전략인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CIS가 SNU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을 합병해서 이걸 자진 상폐시켜버립니다. 이런 교통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 둘 다 대주가 SFA예요. 그러면 SFA의 구조 보면 이거 유명하신 분이 나옵니다. 원진. 여기 DI홀딩스 원정복 회장님, 원진 부회장. 그리고 여러분들 강북 강변도로 가면 이 건물 보이실 거예요. 그 한남동 이런 쪽에. 여기에 이제 펜트하우스를 365개 일괄로 현금으로 사신 분. 그리고 까심 나네는 한이슬 이런 걸로 연결하시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딱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걸 뚱따지가 왜 설명하냐. 이분이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면서 SF의 계열사를 교통정리하고 계십니다. 천해요. 교통정리.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CIS도 있지만 SFA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 가장 그래도 뭔가 응집력이 준 SFP 그룹이 계열사를 교통정리를 하고 있거나 합병하고 그러면 이게 힘을 압축한다는 얘기거든요. 긍정적인 거죠?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 잘 되고 긍정적일 때는 벌립니다. 네. 여기저기 아. 파이프라인을. 그런데 왜 압축을 시킬까요? 이중 들어가는 거 제거해. 일로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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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고체예요. 그러면 아 근데 전고체가 왜 또 하냐면 이건 불이 잘 안 나네요. 그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모멘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나 전고체 관련된 CIS나 SFN 이런 것들만 압축하는 특화 전략은 오케이. 네. 그런데 그동안 2023년 우리 광분시켰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금양 이거는 하지 말자. 저는 에코프로는 이번에 7자 보험 또 단타를 해볼래요. 그러면 또 한 20% 단타는 떨어지면서도 계속 나오지만 그것도 선수관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편한 CIS나 이런 뭔가 교통정리에서 힘을 압축하면서 뭐 뭔가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쪽에다가 내 돈을 집어넣는 게 어떻겠나. 아니면 요새장만큼 종목 선택이나 난이도가 높은 게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사고로 접근하면 지금 그 테마장 판판이 당하십니다. 이 역사이클 걸리거나 엎어치기 들어가면 여러분들 또 설거지 매일 들어가면 용 빼는 재주 없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SK하이닉스나 현대오토에버나 이런 한정기술이나 이런 한 종목만 갖고 10% 20% 뛰기 그 자금을 세 번 나누면 돼요. 그러고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전략 시장이에요. 전체를 끌고 갈 수 없는 장이에요. 그리고 전체 중에 일부는 박살을 내는 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여러분들 SK하이닉스 단타치기 대회 오히려 그게 낫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의 중심이 저는 테슬라 로봇과 이번에 AI 엔비디아 살아나는 게 저는 AI 반도체보다 AI 그 반도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나 우주항공이나 데이터센터 이런 데서 풀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자율자동차 로봇 택시 저는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 갖고 오늘 땡김의 선도가 딱 거기에요. 오늘 시간 내에서 이 자율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상한가 만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벌써 냄새들이 아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를 그동안 계속 눌렀다가 오늘 5%를 올려요. 아 이쪽으로 주도주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 바라보게 하고 실제 주도주는 엉뚱한 데서 나오겠구나. 그게 이제 저는 현대오토에버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이제 남은 테마가 우주항공 로봇 원전 쪽이다라는 의견도 주시면서 지금 또 자율주행 관련된 거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 움직임까지 심상치 않게 풀이를 하셨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 그러니까
오늘 인베스트데이 하면서 네. 자율자동차를 샘플링하면 이렇게 많아요. 소프트에 현대오토에버, 슈어 소프트테크, 그 다음에 또 모트렉스, 웬만한 것만 조금 하면 칩셋미디어, 대덕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그런데 오늘 시간에서 슈어 소프트테크를 상한가 만들고요. 현대오토에버를 오늘 본장에서 현대차와 같이 제일 강하게 오프를 땡겨버려요. 네. 이게 저는 10월 달에 로보택시라든지 여기도 보면 또 애플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애플도 이제 애플택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삼성전기, LG이노테, 요게 다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자율자동차, 이것도 다 센서, 카메라 모듈, 자율인간 것, 카메라 센서 모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엔비디아를 문제를 여기서 풀어나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쪽 종목들 보시면 오늘 올랐던 거 슈어세프트가 장중에 12% 올라가고요. 현대오토에버 현대차가 4%, 5% 올랐거든요. 현대오토에버 보십시오. 그동안 계속 눌렀습니다. 오늘 탁 제가 이게 18만원 치고 나가면 이게 이제 주도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트렉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122격에 떨어진 거 보세요. 이게 빈집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13,000원, 14,000원 되나?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이쪽에 다운 넥시뷰, 이런 빈집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슈어 소프트 테크는 벌써 빈집털이다가 벌써 메꿨다가 오늘 상한가 시간에 치면 벌써 내일은 뭐 6,7천원 정도까지 바로 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7,000원대에서는 이건 매도입니다.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네오토. 아지네스테 이런 종목들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로봇 부품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로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하나 나올 수 있는 빈집털이 중에서 이제는 스토리텔링으로 뭐가 나올까 할 때 딥페이크 쪽 보는 것보다 자율자동차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실전에서는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대표님, 원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체코와의 본계약 체결이 내년 3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또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여기는 좀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내년 가면 해결된 거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네. 거기도 뒤에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네. 캐나다 사모펀드가 웨스팅하우스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뉴스가 왜 나오냐. 미국 원전, 체코, 한수원, 뭐 항의. 저는 이 뉴스 보고 미국 국채 좀 사줘라 라고 갑자기 이렇게. 나는 이 뉴스를, 이거를 미국 국채 사줘 협박하는 것 같이 들려요. 우리나라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채를 사요? 그럼 기업이라도 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딴지 거는. 아니면 삥뜯기로 수수료 내놔. 로얄티 내놔. 오히려 나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또 조지아 현대 전기자동차 환경 허가 재검토, 자기 딴지 거는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일본이나 캐나다한테 중국 관세 100%, 행동대장 역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업,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전 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SMR. 아니,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SMR한테 왜 물어봐? 전 여기서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SMR에서. 어떻게요? 그러니까 미국 SS 금감원에서 이제 결정 났습니다. 네. 해갖고 교통정리 됐을 때. 우리가 10불, 그랬 때문에 10불에 팔으라고 그랬거든요. 7, 8불에 사갖고 대충 추석 전후에서 이게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파동은 이거 15불 뚫는. 그럼 또 100%짜리 저는 머니게임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주주가 누구예요? 두산그룹. 그 다음에 삼성그룹. 이쪽이 그때 치고 나가겠죠. 근데 이게 또 한수원, 저는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같이 풀릴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체코 가서 이렇게 해도 우리하고 체코 만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미국이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럼 갑자기 왜 10년짜리 국고채 얘기 나오냐. 지금 파월 의장보다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카드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영래폴 쓰든지 뭐 이제는 별로.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다른 데서 또 전쟁 리스크를 키워갖고 달러 강세해서 만드는 방법 하나 있고, 이게 제일 끔찍한 방법인데,
이 카드를, 아, 근데 이거는 선거 때문에 바로 카드 못 쓰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대권 누가 나서 사인이 들어가야 될 거니까. 그거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만 남았냐? 단기체와 장기체의 교통 정리 갖고 시간 벌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체를 숏 걸고 장기체를 사게끔 만드는 시장을 만들 때 장기태 투자의 포지션을 할 수 있는 나라별로 쫙 돌아다녀 보면 독일, 유럽 안 돼요. 중국 안 돼요. 사우디 안 돼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계속 딴지 가는 거예요. 뭘 풀어주는 대신 어떻게. 이거는 그룹마다 이제는 나라가 안 하면 우리나라 10대 그룹, 현대차 그룹, 삼성 그룹, LG 그룹 이런 데다가 손 내미나 볼래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시각으로는 심지어는 그 카드까지를 들여다 볼래요. 그게 되면 뉴스케일 갖다 해서 도장 찍어주고 웨스턴하우스는 일정분의 로얄티만 받고 풀어주고 그러면 오히려 영업을 미국에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 열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체코나 불가리아나 이런 쪽에 관련된 에너지가 나오고 또 여기에는 내년도에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대만의 갈등 구조에서 또 우리가 방산하면 제가 K방산, K잠수함으로서 하나 오션이나 하나 시스템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꽃을 피는 상황이 여기서 보이지 않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턴하우스 문제를 저는 기업의 펀더멘탈한 측면으로 보지 말자. 네. 오히려 미국의 이 유지하기 위한 갈등 구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들을 찾을 때 어디서 뭔가 풀 수 있는 일본이 계속 풀 수는 없거든요. 일본만 의존해도 한계가 있고요. 주변은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를 자꾸 쓰는 거 아닌가. 웨스턴하우스 그다음에 뉴스케이 또 환경 부분에서 현대차 딴지 걸고 이게 곧 CDMO 더 확산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빨리 그러면 뒤집어 놓고 보면 미국으로 빨리 들어와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경기 살리고 이러면서 뭔가 풀어 이거 협박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카드는 계속될 것 같거든요. 이거 흐름을 우리 한국에다가 협박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노이즈는 체코 원전 수주 뭐 봉기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원전 관련주 투자 전략 짜도 좋은 건가요, 대표님? 예, 저는 해결됩니다. 해결될 때 따라가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해결될 가능성 놓고 이거 한전기술도 보면 체코 원전 수주 때 때리는 게 정답 아니었습니까? 98,000원. 지금 60,000원대예요. 그럼 여기서 갖고 이거 반드시 돌파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한국전력은 미리 가요. 한국전력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우진엔텍은 빈집털이에요. 끔찍하게 빠지지 않습니까? 한전산업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많이 빠져서 100. 그러니까 오히려 빈집털이 된 한전산업이나 우진엔텍 사놓고 이거는 그 대신 억단위 종목 아니에요. 몇천짜리 종목이고 억단위 하실 분들은 한전기술이나 한국전력 이게 더 낫죠.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문제 풀어지고 그 다음에 소형원전 갖다 얘기해서 SMR이 7달러 찍고 갔을 때 15달러 막 치고 나갈 때 이 주가가 어디가 있나 한번 보시면 어떤 개념을 잡지 않을까. 그게 딱 1년 걸릴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플랜을 잡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면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로봇주 좀 자세히 풀어보고 싶은데 인포맥스 라이브 1부 시간에도 향후로 AI와 연관된 관련 있는 AI 로봇주는 향후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대표님께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해주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뭐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좀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거든요, 대표님. 네, 지금 로봇주를 보면요. 네. 직접적인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발목 잡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반등 줬다가 무너지고 하는 거 보면 로봇주는 저는 뭐로 풀 것 같냐면 네. 아까 자율자동차, 로봇택시, 우주 여기서 풀 것 같고 로봇 자체는요. 한 10월 달까지 좀 참으시자.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봇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로봇 관련주 이렇게 이제 국한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예. 네. 오히려 엔비디아 이걸 연결된 엔비디아 칩을 살 수 있는 게 로보택시 소프트웨어 요것부터 풀고 네. 당장 로봇 이거는 무슨 웨어러블 로봇이나 뭐 이게 시차가 저는 한 단계 그러니까 갖다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 요번에 단기 안에 저 11만 원짜리가 15만 원 10만 원 이때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네. 얘가 까만 색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조정하는 거 확인하는데 1개월. 그 다시 가는데 요게 저는 9월 말까지 이런 형태가 나 바로 빨간색으로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 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에브리봇, 두산 로보틱스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 문제가 금감원하고 두산 그룹의 싸움이 한 달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발목을 잡아요. 오히려 두산 그룹에서는 두산 밥켓이 이제 플러스 알파고요. 뭔가 조절하고 할 때는 두산 밥켓 에너지가 그나마 플러스가 될 것 같거든요. 타입을 보면.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 누를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로봇 관련 찍힌 종목은 저는 여기에서는 자율 한 단계 후퇴되는 자율자동차 로봇택시 요거보다 늦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로봇주는 10월 달에 보자. 약간 위성하고 비슷해요.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갖다 AP 위성이라든지 한국 우주항공이라든지 요런 위성하고 로봇은 10월 달에 진짜 엔비디아가 다시 바닥지고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팔만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가 되면서 올라 이게 3, 4분기 실적 나올 때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10월 한 5일이나 7일이거든요. 그럼 추석 말까지는 금리라든지 이런 외백구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잡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뺏기는 걸 하지 않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차전지 하지 마. 로봇 자체는 하지 마. 대신 고개 압축돼갖고 CDMO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 이렇게 압축해서 하시는 게 9월 말까지는 금리 확정될 때까지는 돈이 뭐 많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주지만 우리가 돈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확률이 3대 7이에요. 성공할 확률 30%, 실패할 확률 70%입니다. 굉장히 난이도 높은 장에서 그래도 뭔가 압축된 에너지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지금 오늘 준비된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차전지에 관련돼서 조금만 더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포트에 2차전지주가 100%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수익이 지금 마이너스 50%라고 합니다. 어떤 희망의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갖고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반 끊으세요. 반이라도 지금 마세요. 자리에서 끊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거를 CDMO에 거기서 뭔가 물을 타고 해결, 그러니까 매매가 잘하시는 분은 네. 오히려 이렇게 해보세요. 이 선을 깨면 무조건 2차전지로 집중하시려면 내가 천주 있어요. 500주 손절하세요. 50%는 괜찮은데 60, 70 되면 이게 회복하는 속도는 더 늦어집니다. 그거를 팔아갖고 다시 껴사고 하는 작업을 해서 이거를 푸는 데는 3년 걸립니다. 3년을 끌고 갈 수 있으면 하시는데 네. 중간에 다 털릴 거예요. 지쳐서. 그러니까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양이 일단 초를 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장주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나마 전고체 관련된 것도 특수한 일부분이에요. 이게 주도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고체나 2차 전지나 배터리 전쟁은 대통령이 누가 되고 해리슨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되면 그래도 좀 그때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근데 그게 벌써 금년 다 간다고요. 그러면 아직도 5, 6개월이에요. 그 사이에 이거를 매일 희망 고문 하느니 끊어갖고 저는 오히려 지금 살아나는 쪽 오히려 소부장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소부장 갖고 있는 것보다 전고체 갖고 아니 2차 전지 갖고 있는 것보다 소부장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소부장은 내년도에 주도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미 반도체 떠들고 막 그냥 이러한 에너지들이
나 우리나라는 삼천 가려면 삼성전자 SK가 있어 소부장 자동차 안 가면 못 가는 장입니다. 근데 그런 구조가 내년엔 나온다에 배팅한다면 소부장이 2차전지보다 빠르다. 네. 같이 망가져 있어요. 다 반토막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요새 오늘 방송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갖다 얘기해서 거버넌스 게임이거나 네. CDMO 관련되거나 뭔가 바닥권에서 뭔가 모멘텀 있는 자율자동차 중에서 아직도 시동을 안 건 것들, 이런 것들을 사놓으시는 게, 그래서 여기서 메꾼 것 같고 수익이 났어요. 이동한 게. 그럼 수익금만 얘를 계속 무릇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정도 하면 이게 수익이. 아, 수익 난 걸 가지고 2차 전지주에 계속 물을 탄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 밀탄 것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고,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거는 빠졌다 올라도 못 파신다고요. 네. 예. 계속 마이너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조언하기를 꺼리시는 투자자분들, 뭐, 전문가분들 참 많으신데, 이승조 대표께서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니까 저희가 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